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RM쌤, 구슬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흔히 오해하는 피부 미용에 대한 오해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응이 좋으면 2탄, 3탄도 준비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제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미를 치료하고 싶어요. 제 얼굴에 기미 이렇게 이거 다 기미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리하자면 내 얼굴에 있는 색소는 대부분 기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얼굴에 있는 색소는 대부분 기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기미보다는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 초기, 그리고 잡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잡티가 네. 많죠. 네. 무슨 네. 미백크림 광고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기미 주근깨, 검버섯은 네. 땡땡나 크림 뭐 이런 거 하는데 거울을 보면은 주근깨도 아닌 것 같고 검버섯도 네. 아닌 것 같고 그래 이건 기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미가 아니라 대부분 잡티 종류들이죠. 맞아요. 네. 이게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기미는 사실 어두운 안개 같은 그림자처럼 네. 이렇게 오는 게 기미인데 네. 사실 기미는 토닝이 네. 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가진 색소는 네. 기미니까 네. 레이저 토닝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색소가 되게 다양하니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치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요. 저 원장님, 레이저 기종만 같으면 사실 누가 치료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띠!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일부 공장인 병원에서는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공장인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의사가 같이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강도를 어느 정도 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일개 의사 맘대로 네.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신규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공장인 그렇죠. 병원에는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가 네. 다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돌아가면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나 혼자 치료 강도 올렸다가 뒷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쵸. 대표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 초보 선생님들을 믿고서 네 맘대로 파라미터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 강도를 조금 약하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올 수 있겠죠. 사람마다 네. 얼굴에 써야 되는 강도도 틀리고 네. 그 다음에 종류도 틀리고 네. 파라미터 조정도 좀 틀려야 될 텐데 네. 당연히 사람마다 좀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써보고 레이저 반응 보고서 조절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예. 같은 네. 사람이라도 네. 파라미터가 달라지는데 예, 레이저만 같으면 누가 써도 똑같다. 이 말은 진짜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색소 치료는 좀 경험에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색소도 그렇고 예. 여드름 흉터 치료도 그렇고 네. 탄력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죠.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는데 저 보톡스 맞아도 될까요? 무서워요. 틀린 말입니다. 주름 보톡스는 보통 맞고서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이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다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보톡스를 한 2, 3년 정도 꾸준히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맞아요. 눈가 주름을 맞았어요. 계속 맞았는데 내 눈가 주름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2, 3년 후에 보톡스를 딱 중단하고서 6개월 정도 지나요. 딱 풀려 다 풀렸어요. 그러면 확 주름이 생기는데 우리가 물론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기도 해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맞기도 하지만 100% 노화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2, 3년의 노화를 갑자기 확 느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 근육의 힘은 돌아왔고 예. 네. 피부는 노화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느꼈던 주름이 느껴질 네.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예. 가능한데 사실은 네. 보톡스를 네. 계속 네. 맞던 분들이 결국은 안 네. 맞는 분들보다 예. 2, 3년 지나도 주름이 덜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덜 생기기는 하죠. 예.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옛날에 네. 일본 환자분을 절반 정도 보는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한국 분들은 이제 차트를 딱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 나이면 얼굴 노화가 요 정도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일본 분 들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80년대생이다, 90년대생이다 네. 이래도 막상 들어가 보시면 엄청 노화가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한국 분들이 알게 모르게 관리를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보톡스는 모든 주름에 맞을 수 있다. 원장님, 이런 인디언 주름도 맞고 싶고 이런 입가 주름도 맞고 싶은데 네. 맞을 수 있죠? 보톡스는 맞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이마, 그리고 미간, 그리고 눈가 주름 이렇게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 밑으로 보시면은 치마 주름, 목걸이 주름, 턱꽃, 호두 주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인디언 주름, 그다음에 눈물꼬랑, 입가에 웃을 때 여기 잔주름 가죠? 여기는 맞을 수가 없어요. 팔자주름 네. 보톡스 맞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표정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표정이 너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이쪽 근육의 힘이 강해서 이쪽으로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끌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비웃음 예. 있는 것처럼. 네. 한쪽 근육 힘이 강해서 이렇게 웃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맞으면 얼굴이 썩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들은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다고요. 6개월이면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안 썩어요? 네, 안 썩어요. 얼굴 막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톡스는 딱 맞으면은 신경근 접합부에 착 안착을 해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작용을 하다가 그냥 슬슬슬슬 없어져요. 예, 그래서 썩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아예 상관없나요? 네. 진짜 상관없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원장님, 네. 레이저 했더니 피부가 엄청 얇아진 것 같아요. 저 안 네. 그래도 피부가 얇은데 너무 네. 얇아진 것 같아요. 병원이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료사고잖아요.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좀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는 있는데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레이저는 피부가 두꺼워졌으면 두꺼워졌지 얇아지진 않고요. 붉어지고 이제 좀 자극에 예민해진다고 싶으면 좀 중단하시는 게 좋고 그때 이제 보습관리, 후관리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네. 레이저가 상처를 주고 회복하는 네. 힘을 네. 이용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조직이 네. 두꺼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쉽게 붉어지고 쉽게 자극되고 네. 이럴 수는 있는데 붉어지니까 얇아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네. 아무튼 얇아지진 않더라도 네. 자꾸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예민해진다고 느껴지면 그냥 이제 중단하고 잠깐 쉬거나 보존적인 관리 그쵸.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네. 대부분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가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네.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될 때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 피해주시고 비타민C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수면시간 길게 해주시고 촉촉하게 항상 관리해주시고 초반 일주일 특히 초반 네. 이틀을 잘 네. 관리해주시는 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침에는 물세안이 좋다고 하는데 네. 물세안 좋은 거 맞죠? 그렇죠? 이게 네. 건성인분들은 사실 네. 비누세안을 하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먼지랑 하루 종일 오염이 있으니까 밤에는 비누세안을 하고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것도 화장품을 어떤 걸 쓰시냐에 좀 따라 달라요. 저녁 때 페트롤라툰 같은 그런 밀폐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 쓰시면은 그 친구에 있는 먼지랑 이런 거랑 다 옮겨서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 여자분들 쓰는 화장품 중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나요?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 건성을 위한 화장품 건성을 위한 화장품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있는 거를 쓰시면 이제 아침에 꼭 비누세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좀 가벼운 걸 쓰시면 아침에 물세안 하셔도 뭐 특별히 트러블이 안 나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가볍게 그냥 비누세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얼굴에 있는 색소는 대부분 기미이다. 맞나요? 아니래요. 자, 2. 레이저 기종만 같으면 누가 시술해도 효과가 같다. 맞나요? 자, 3.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한다. 맞나요? 띠. 4. 보톡스는 모든 주름에 맞을 수 있다. 맞나요? 띠. 5. 보톡스 장기적으로 맞으면 얼굴이 썩고 흘러내리는 거 맞죠? 띠. 레이저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지는 거죠? 아닙니다. 띠. 아침엔 역시 물세안이 맞죠? 맞죠? 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